지구과학 수업 역시도 여기 CK21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Earth Science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대략 이제 주제 20개 남짓의 주제로 해서 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그러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우리 학습을 할 겁니다. 구성 역시도 마찬가지로 각 섹터별로 해서 챕터가 있고 챕터마다 본문 있죠. 리드, 파트 본문이 있고 비디오 있고 그리고 프랙티스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자체도 상당히 평이합니다. 내용이 좋고 개념을 정리하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원자의 정의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상당히 그림도 좀 나와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상식적인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에 아주 좋은 과목입니다. 이 수업은 물리 수업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와 지구과학 그리고 생물, 화학 이렇게 네 과목이죠. 네 과목인데 바이올로지와 라이프 사이언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제는 따로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지구과학, 생물, 그리고 화학 이렇게 네 과목을 우리가 중등 1년차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